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15번째 시간. I don't need to 인데요. I don't need to는요. I에 관한 것이나 don't에 관한 것을 배우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need to에 관한 건데요. need to는 뭐랑 똑같냐? have to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표현이 need to도 있고 have to도 있나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골라 쓸수 있도록 그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have to가 사용되는 경우가 한 80%라면 need to는 한20% 정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다 알아두면 좋지만 여러분이 말할 때는 have to로 통일해서 말해도 되겠죠? I don't have to. I don't need to.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아. 여러분 바로 전 시간에 이 don't가 부정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바로 뒤에 있는 이 녀석이다. 이거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아니다. 나의 선택이야. 나꼭 그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I don't need to 다음에는요. 혹은 I don't have to 다음에는요.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돼? 동사. 동사 여러분 행동을 의미하죠. 어떤 행동을 할 필요 없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어떤 표현을,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병원 가는 일이죠. 병원 중에서도 가장 갈때큰 결심이 필요한 곳은 치과 되겠습니다. 치과. 치과 가야지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 나 겁나서 못 가겠어. 야, 나 이빨 튼튼해. 안 가도 돼. I don't need to see a doctor. See a doctor 하면요. 의사를 보다가 아니라 의사와 약속을 잡아서 진찰을 받다. 원래 본연의 만남을 갖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see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보다지만, 만나다. 그래서 본연의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I don't need to buy a car. I don't need to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질 필요 없어. 왜? 나는 자전거가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I don't need to 라는 표현을 배워봤네요.